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계란 껍질, 영양이 많은 계란 껍질, 그리고 영양이 많은 바나나 껍질을 들고 나왔어요. 바나나 껍질은 한 2, 3주 정도 말려준 거예요. 이게 햇볕에 짱짱 말렸거든요. 바나나 껍질에도 영양이 상당히 많은가 하면, 계란 껍질에도 칼슘, 이거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바나나는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는 칼륨, 특히 또 뼈를 튼튼하게 하는, 둘다 이게 식물의 줄기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만의 오늘 영양법을, 이게 둘다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는 따로따로 제가 이렇게 바나나 껍질은 따로, 계란 껍질 따로따로 제가 영양소를 만들었었는데, 요번에는요, 계란 껍질하고 바나나 껍질하고 또 식초. 식초도 식물에 상당히 좋다고 하죠. 세 가지를 한번 섞어보려고 해요. 네, 지난번에 만들었던 계란, 식초 영양제를 응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요 계란을 지난번에는 제가 믹서기에다가 갈았는데, 요번에는 봉지에다 넣어서 부숴서 넣겠습니다. 요거 계란도 제가 먹을 때마다 여기 속껍질 있죠? 그거를 이렇게 싹 벗겨가지고 계속 말려놓은 거예요. 계란 껍질을 봉지에 넣습니다. 비닐봉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부숴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네. 믹서기보다 더 쉬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넣습니다. 몇 밀리인지 잴게요. 이 한 50ml 정도 됐네요. 50ml 정도의 계란하고 바나나는 잘라줍니다. 가위로 잘라줘요. 잘라서 여기다 넣습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 각종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죠. 천연 영양제가 굉장히 좋다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만든 것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식물이 아주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더라고요. 계란 껍질과 바나나 껍질을 이렇게 섞었습니다. 계란은 이제 부서지니까 굉장히 조그맣고요. 바나나하고 계란하고 합치니까 한 300ml 정도 됐어요. 요거를 병에다 넣습니다. 300ml 정도. 식초를 붓습니다. 500ml. 300ml인데요. 현미식초를 사용합니다. 식초는 현미식초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현미식초를 2대1 정도 섞으면 좋다고 해서 한 저게 300ml니까 한 600ml 정도. 이게 500ml거든요. 500ml 섞어줍니다. 100ml 더 섞어줘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네, 밑에서 이렇게 계란 그 칼슘이 여기에 생성되는 그런 화학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식초가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바나나하고 또 계란 껍질도 요거를 말려서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상할 염려는 없고, 이게 이제 또 식초가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아주 좋은 영양제로 생성이 될것 같아요. 계란 껍질에서는 칼슘이 생성될 것이고, 바나나 껍질에서는 또 각종 영양소가 뭐 비타민이나 칼륨, 칼슘 모든 것이 여기 이쪽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또 식초의 살균 작용 등 각종 아미노산이 들어 있어서 아주 훌륭한 그런 영양제가 탄생할 것 같아요. 요거를 한 2주 정도 발효시켜 주세요. 어떤 효능이 있느냐면요, 요 영양제의 효능은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흙의 산성화를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웃자람 예방과 생육을 촉진해줘요. 그리고 탄저병이나 병충해로부터 예방을 해줍니다. 제가 2월 1일 날 식초하고 달걀하고 바나나, 당근물 2주 전에 담갔잖아요. 그걸 한번 걸러보려고 해요. 16일이죠? 한 2주 좀 더 넘게 이걸 삭혔네요. 맨 밑에는 이렇게 달걀 껍질이 가라앉아 있고요. 위에는 바나나 껍질. 이 두 가지의 영양이 2주 동안 삭혔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많은 영양을 품고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걸러볼게요. 요거는 요 보자기는요. 지금 양파망을 썼는데 배보자기 같은 걸로 해도 되거든요. 제가 매일 그 배보자기 사온다고 하고 못 사와가지고 요 양파망에다가 오늘도 걸르겠습니다. 한 두 겹, 세 겹, 네 겹 정도 돼요. 네, 한번 걸러볼게요. 한번 걸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식초 달걀 껍질보다는 색깔이 상당히 진해요. 왜냐하면 말린 바나나 껍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영양이 아마 배가 됐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걸러봤습니다. 요 식초와 달걀과 바나나 세 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천연 영양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기가 좀 부실하거나 아니면 식물도 부실한 곳에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물을 500ml 떠왔거든요. 500대 1로 희석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식초 달걀 그 영양제하고 거의 영양 성분이 또 비슷하면서 바나나 껍질에 영양 성분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 여기다가 500대 1이니까 500ml에다가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이렇게 희석해서 저면간수하는 곳에 넣어줘도 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넣어서 다육이나 식물들에 이렇게 살포를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이거 살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호야예요. 호야 옆에다 이렇게 살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육이 청금장, 지난번에 분갈이 했던 거요. 그리고 군월간, 아란타, 여기다도 한번 지금 잎이 조금 약간 쪼글쪼글한데 뿌려주면 생기가 돌겠죠? 빵실빵실하게 부분에 라울, 그리고 베이비 핑거, 그리고 러우에다 이렇게 뿌려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이렇게 이제 연면시비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저면간수 해드리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저면간수 할 때는 요 이제 500대 1로 탄 물을 여기 물 미리 받아놓은 물 있잖아요. 수돗물에다가 좀 타줍니다. 저면간수 시에는 반드시 하나씩 하셔야 돼요. 여러 개씩 하시면 여기 저면간수 한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병충해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식물로 병충해가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넣어줍니다. 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면간수 할 때도 이렇게 요 영양제를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각종 달걀한테 아니면 식물한테 뿌려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네. 지난번에 식초 달걀 영양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거의 다 썼어요. 이제 식물에다가 뭐 이렇게 저면간수 할 때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면시비도 해주고 하니까 빵빵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거보다 더 영양이 있는 식초, 바나나, 달걀 영양제를 제가 한번 새로 개발해 봤답니다. 시험적으로 달걀, 바나나, 식초 영양제를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